집중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됐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메리츠 증권의 윤여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우선 이 세계 3대 채권 지수 그 가운데서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다소 낯설게 여기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수 자체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지수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 증시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같은 지수들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뭐 삼성전자와 같이 무게감 있고 잘 알려진 기업들도 존재하지만 그 삼성전자 하나가 우리나라 모든 시장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대표성이 그렇죠. 존재하지만. 그런 식으로 채권 시장 내에서도 여러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채권들을 편성해서 지수를 이렇게 코스피처럼 만든 겁니다. 그 지수 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가입한 WGBI, 월드 가버먼트 본드 인덱스라고 하는 건 세계 유일성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입한 게 이번에 26번째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25번째 국가. 그러니까 그 앞에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이제 그 마켓 사이즈, 그러니까 미국이 채권 시장 내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역할을 했겠죠. 대략 한 40% 비중 정도가 되고요. 일본 마켓이 한 10% 정도.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 내에서도 그 국채의 신뢰성에 따라서 그걸 비중을 가늠해서 지수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직까지 편입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서 지금 한국이라는 종목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요번에 우리가 세계 지수에 편입하면서 비중은 대략 아까 미국의 40%, 그리고 일본의 대략 한 10%대 대비해서 우리는 2.2%지만 전체 사이즈는 26개국 중에 한 9위 정도. 우리나라 경제 순위랑 비슷한 순위이기 때문에 이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지위가 선진 시장에 선진화되는 그런 지위를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이건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재료로 볼 수 있는 호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호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시도 끝에 성공을 한 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한 200개가 넘는 국가들 중에 이제 겨우 26개.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 외에도 중국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이 멕시코 이런 이머징 국가들도 좀 편입이 돼 있었지만 한국은 조건적으로는 원래 편입 조건은 정량적이라고 하죠. 그 조건은 이미 이전부터 갖춰져 있었어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사이즈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의 거래량이라든지 선진화된 부분들 시장의 안전성 다 가입돼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초반에도 그때 그 지수 우리가 그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수 편입을 위해 노력했다가 그때 또 환율이 빨리 안정화되면서 그때는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한번 시도를 하다가 중단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동안 좀 아껴놨던 카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이번에 팬데믹 위기를 겪고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미국 긴축 이후에 1,300원대까지 올라오고 금리대도 전반적으로 높아졌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원래 조건들은 가입 조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외국인들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이중과세라든지 그런 세제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정리해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채권 거래를 할 때 직접 거래가 아니라 간접 거래를 통해서 외국계 지점들이 와서 거래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6월 달에 유로 클리어 결제 시스템까지 도입하면서 한국 채권 시장이 이번에 그 조건들을 다 달성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편입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가늠하는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걸렸던 게 이 채권 지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투자자들 중에 일본 투자자들 비중이 꽤 높거든요. 그 일본 투자자들이 이제 원래 한국 투자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한국 금리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채권을 별로 사지 않았다가 요번에 뭐 최근에 한일 간의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국내 채권 지수 편입에 대해서 그동안 좀 반대를 해왔던 입장들이 요번 우리 10월 편입 때 그쪽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총 4번, 한 2년에 걸쳐서 트라이를 해왔는데 이번에 결국 최종적으로. 이번에도 사실은 그 결제망 도입하고도 실거래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외국 투자자들이 기존에
채용하고 거래했던 편의성 있는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도 그 부분이 약점이 돼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일본 투자자들의 서베이 결과가 좀 좋았던 부분과 이번에 이 실거래는 앞으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그 전제 하에 그래서 1년 정도 편입 이후 유예기간을 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켓 사이즈로 2% 이상의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큰 사이즈로 이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 편입하는 과정에 충격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외국인들 실거래에 대한 트랙, 그 결과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1년 동안 내년 11월까지 지수 편입에 실자금 유입까지는 좀 텀을 두겠다. 요게 요번에 편입이 됐지만 그래도 약간은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닌가 우려의 얘기가 있긴 한데 근데 다른 나라 편입 사정에서도 검토해보면 편입된 이후에 그 기대 효과만 해서도 그 전후로 꾸준히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되는 걸 보면 그런 우려는 저는 좀 과도한 기우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년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확정은 아닌 거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아니, 지수 편입은 네. 확정인데 확정이고, 그 네.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거래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체결한 그런 마지막 그 조건들 네.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느냐를 확인하는 유예 기간은 있는 건데 어지간해서 저희 정도 마켓 사이즈 기관이 편입된 이후에 중국도 사실은 편입되고 나서 시장성이 있는 없는 논란이 있었지만 네. 예, 편입된 이후에 편출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는 내년도까지 내년 11월 달부터는 뭐 실제적으로 이제 내년 11월부터 외국인이 그러면 그때부터 딱 들어오는 거냐 아니죠. 네. 일부 수동 패시브라고 하는 좀 보수적인 자금들은 좀 천천히 들어올 수 있긴 하지만 그 전부터 한 전체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 중에 한 70% 정도가 패시브고 한 30% 정도가 액티브한 자금이라 보는데 액티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대한 긍정의 시각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화요일부터 조금 소문이 돌면서 우리가 편입 가능하다라는 소식에 미국 금리가 최근에 고용지표 호재로 급등을 했잖아요. 네. 미국 금리 급등하는 한 20bp 가까이 오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리는 10bp 아니 오히려 대려 지금 오늘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런 WGBI 편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예, 금리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상황은 뭐 그렇게 우려할 부분이 많다라고 보기에 그럴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골드만 측에서도 그렇고 한 내년 3월쯤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것보다 거의 한 반년 정도 일찍 편입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번 효과에 대한 기대를 안 했다가 이 기대감이 확 올라오다 보니까 네. 많은 자금도 유입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효과 자체가 훨씬 더 크게 임팩트 있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 서프라이즈죠. 네. 저희 채권 그래서 어제도 미국 금리가 7BP 네. 올랐어요. 네. 근데 오늘 우리나라는 역으로 지금 한 4BP 정도 가까이가 그러니까 합치면 미국 금리 상승분까지 합치면 우리는 역으로 아래로 10BP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정도의 채권 시장의 안전성 기대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외국인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서둘 이유는 없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좀 흔들리고 했지만 네. 우리나라는 또 이번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보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내년도까지 전체적인 통화 안정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까지 버무렸을 때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금 이번 달은 아까도 앞서 다 얘기 드렸지만 이번에는 뭐 일부 대외 투자자들의 반대라든지 실거래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갖춰가면서 하겠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편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일시적으로 크게 작동한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반등을 했지만 편입 뉴스가 있었던 우리 한글날 쉬는 휴장일 때 미국 시장에서 NDF는 거의 뭐 8원 가까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이 단편적인 시각보다는 이 효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지금 좀 중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자금. 그러니까 이게 금리나 환율을 얼마를 떨어뜨릴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 변동성, 우리가 지금 최근에 환율이나 금리나 다 특히나 환율 네. 변동성이 커서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외국인 자금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 그 진폭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번에 편입 효과에 제일 극대화되고 긍정적인 부분은 시장에 가장 싫어하는 게 리스크 변동성인데 네. 그 부분을 줄이는 과정에서 좀 긍정적일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지금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채 발행도 조금 더 원활해지고 회사채 발행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기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와 연관을 해서 우리 증시에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좀 호재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지수탄 자체 말고 국채나 아니면 회사채 발행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버먼트 그러니까 국채 네. 중심의 투자이기 때문에 네.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편입에 대한 기대로 지금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의 기대치가 아까 2.2% 정도 얘기했잖아요. 얼마 정도 규모? 그러니까 전체 마켓 지금 그 WGBI를 네. 추종해서 움직이는 펀드의 규모가 전체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마켓 사이즈는 35조지만 그거를 펀드들이 추종해가지고 움직이는 펀드 자금은 한 3조 달러 정도 내외를 보고 있습니다. 3조 달러의 2.2%면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면 네. 대략 한 6,700억 달러 정도? 6,7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80조 네. 원입니다. 작지는 않은 돈이죠. 우리가 연으로 지금 무역 1년에 무역 수지 흑자를 낼 때 대략 한 네. 4,500억 달러 정도, 500억 달러 내외를 내니까 우리나라 1년치 교역에서 벌 수 있는 돈을 자본 쪽에서 플러스 알파로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긍정 효과는 존재하고요. 외국인 우리나라 전체 채권 시장 사이즈가 지금 한 2,500억 조 시장, 그중에서 국채 시장이 한 1,300조 정도 마켓 사이즈인데 거기서 그 사이즈에서 80조면 좀 작은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네. 국내 투자자들 중심으로 좀 많이 사던 부분을 외국인들이 또 사줄 수 있는 힘이 새로운 없던 돈이 들어오는 네. 거잖아요. 지금 전체 우리나라 시장 규모, 채권 시장 전체 규모에서 외국인 비중이 한 10%가 채 안 됩니다. 10%가 채 안 되고 국채 시장은 좀 더 외국인이 편입 많이 됐다고 해도 10% 후반대인데 아까 그 WGBI 채권 지수에 편입됐던 뭐 멕시코나 말레이시아 일부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 비중이 2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그동안 절대적으로 안전성이라든지 뭐 물론 우리가 금리가 선진국형이라서 이머징보다는 금리가 좀 낮아서 그들만큼 공격적으로 투자될 요인이 적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번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80조 원, 그게 내년 11월로 1년이 유예됐다. 그래도 저는 분할해서 좀 어느 정도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단계고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한 80조 원 정도 사야 될 힘을 덜어준다고 하면 그 투자 자금은 앞서 얘기하셨다시피 일반 다른 회사채라든지 다른 그 크레딧 채권들 쪽으로 신용채권 쪽으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채권시장, 이게 국채 지수만 편입됐기 때문에 국채만 베네핏일 건가요? 네. 그런 수급의 연쇄작용들, 그리고 아까 외환시장에서 무역수지 한 번 정도 1년치 벌 거를 자본수지에서 거둬줄 수 있는 안전성. 그러면 저는 단순 계산이지만 이번 편입 효과로 단기적인 효과는 뭐 환율이나 금리에서 환율은 한 10원, 금리는 한 10BP 정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또 위기 국면이나 이럴 때 상당 부분 채권 시장 뭐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 외국인 자금들이 지수에 편입돼 있다 보니까 함부로 이탈하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지수에 편입이 안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또 외국인들 자금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는데 네. 그런 쪽에서 안전판 역할까지 해주는 효과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저는. 글로벌 국채 지수, 세계 채권 지수에서 국채 지수 편입이지만 앞서 얘기하셨던 기업 활동에는 뭐가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 아니, 당연히 그 간접 효과로 인한 효과들 무시할 수 없다고. 그걸 직접적으로 수치가 얼마입니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그래서 이걸 증시에서도 호재로 볼 게 되겠느냐. 아니, 외환시장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재료만 된 것만 해도 우리나라 코스피의 변동성, 우리나라 근동안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면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때 증시가 받는 스트레스나 충격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글로벌 지수 편입, 우리나라도 사실 주식 쪽에서도 선진국 지수 들어가려는 이유가 사실 임원직 지수에서는 우리가 뱃머리 역할로 비중도 더 크게 네.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안정성 측면이 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WGBI 글로벌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은 외환시장 안전성과 함께 한국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발전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금리 인하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확대됐을 때 얼마 정도의 국채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지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네. 뭐 제가
편입에 따르는 네. 단기적인 효과로는 지금 한 10bp짜리 네. 정도 재료라고 얘기했는데 중장기적으로만 따져놓고 보면 예전부터 뭐 그냥 대략 국고채 한 1조 정도에서 금리 민감도가 한 1bp 정도인데 그럼 80조를 단순 계산하면 뭐 80bp 정도를 낮춰줄 수 있는 효과가 나오냐 그럼 0.8% 네. 정도인데 네. 그러면 굉장히 큰 효과인데 그게 이제 네. 좀 초두 효과랑 분산되는 효과를 감안하면 한 반의 반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초두 효과의 10bp에 중장기적으로 금리에 녹여서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는 한 2, 30bp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게 작다고 0.2%, 0.3%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작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3% 정도 1년에 이자 수익을 지불하는 채권의 입장에서는 0.2%, 0.3%를 가격 효과로 그러니까 그걸 10년치 하면 효과가 얼마입니까? 그 자본 차익으로 그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자로 3%가 아니라 그 캐피탈 게인, 자본 이익으로도 네. 그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정도의 안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고요. 주식 시장 입장에서도 네. 외환 시장 간접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였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계 국채지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기사를 쭉 읽으면서 항상 말미에 있는 게 공매도 관련된 코멘트가 계속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게 조금 해소가 돼야지 우리 지수 자체, 그러니까 우리 시장, 주식시장 자체도 더 선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수를 그 조정하고 지수 네. 편입을 결정하는 FTSE라고 하는 기관에서 채권은 이번에 세계 지수 편입시켜줬지만 주식은 이미 선진지수에 편입이 네. 돼 있는데 공매도 지금 그 금지 조치가 네. 내년 3월까지 그 부분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그리고 경고성 발언도 같이 수반해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채권 쪽에 편입의 안정성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금융시장, 특히나 주식시장은 뭐 조건적으로는 역시나 선진시장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FTSE는 그걸 인정해줘서 선진지수에 편입시켰는데 지금 우리가 공매도를 여러 사정에 의해서 지금 또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내년 3월쯤이면 정책기관에서도 이제 전향적으로 그동안 이제 좀 적응적으로 잘 진행해 왔으니까 여러 번의 이런 대외 기관의 코멘트까지 해서 시장이 이제 또 다시 시장성을 더 확보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그런 부분의 안정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과정. 그러니까 주식은 또 하나의 숙제를 받았다고 생각을 네. 해야 되는데 채권 쪽에서 받은 이 칭찬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덮어주면서 내년 3월에는 다시 시장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여삼 연구위원과 함께 채권 지수에 편입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 자체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펼칠 거고 외환 안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코멘트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